안녕하세요, 케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모실 영상은 진정한 실력자 연희동에서 바베큐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센트그릴님의 브리스킷 트리밍 검증입니다. 손질이 제일 먼저 중요해야 나오는 게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브리스킷처럼 이제 장시간 그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일부 안 좋은 손질 때문에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만한 부분 때문에 손님이 신경을 거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애초에 제거를 해주고 리스크를 줄여주기도 하지만 손질 때문에 이제 원육의 모양이 열을 받으면서도 변하고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고, 손질을 직원들한테 가르칠 때도 거의 뭐 교과 가르치듯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희 브리스킷 손질을 한 거 보시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우선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지방을 뭐 몇 센치 두께로 남기고. 중요하긴 한데 우선 보시면 이제 고기의 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얇을 것이고 이쪽은 두꺼울 것이고, 이 상태에서 무작정 지방을 까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왜냐면 이 지방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내가 쓸 부위와 안 쓸 부위를 애초에 나눠요. 저는 옆에 보시면 이제 다 지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지방이 차 있고 하면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그러면 정확하게 나오죠. 어디까지가 포인트고 어디까지가 플랫인지가 나오고. 여기 옆면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지방마다 섞여 있잖아요. 이걸 이 상태에서 손질 위에 지방만 까고 있다가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쓸 면이 보이게끔 손질을 해줘요. 그럼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끝나고 여기는 이제 포인트가 아닌 다른 고기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브리스킷 하다 보시면 이 손잡이 다들 아시죠? 이게 왼쪽에 붙어 있을 때도 오른쪽에 붙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여기가 제일 애매해요. 제일 맛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훈연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고기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없어요. 또 타이트하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아, 여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고민이 하나 줄잖아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제가 쓸 부위와 안 쓸 부위를 정확하게 미리 볼 수 있게 손질을 해줄게요. 있어도 불필요한 수축을 시키는 애들이어서 웬만큼 살이 보일 때까지는 까줘요. 이러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여기가 다 지방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트리밍. 그러면 이게 살이 나올 것 같지만 막상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거 옆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만 까주시면, 지금 보시면 지방이 막 높지가 않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 정도만 까주시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가 있는 이 채돌박이죠. 이 아래 지방이 나중에 고기가 수축하게 되면 지방이 고기보다 더 볼록하게 올라오게 돼요. 왜냐면 지방은 수축을 안 하고 고기는 수축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제가 분명히 여기를 쳤지만 그래도 조금은 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멍든 것처럼 나중에 오히려 지방이 고기보다 볼록하게 훈연이 되거든. 이쪽 면은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 있죠. 여기서도 처음에 고민을 해야 될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지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죠? 양지가 여기서 끝나고 사실 차돌박이도 양지 바로 위에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손질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 내가 이 원육을 얼마 주고 샀는데 버리기가 아깝다 하시면 이대로 트리밍을 하셔도 되고, 여기를 다 떼어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차돌박이가 끝나거든요. 여기는 이제 저희는 참치살이라고 부르는데, 이유가 뭐냐면 근육이 총 3개인 거예요. 양지, 차돌박이, 그리고 뒤에 붙은 살. 근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훈연될 때 수축 방향이 달라서 얘가 마지막에 뾰족하게 변하거나 딱딱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라서 서빙을 하거나 아니면 안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긴 하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트리밍 하면서 해볼게요. 그리고 고기 뒤에 모양은 항상 열이 지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되고, 막상 그릴 안에 넣을 때도 이런 식으로 넣거나, 아니면 원래 여기를 저는 좀 더 이렇게 돌려줘요. 근데 약간 아까우니까 오늘은 이 상태로. 이 옆에 보시면 아직도 지방이 많죠. 근데 여기는 양지랑 위에 쳐돌박이가 이제 쳐돌박이라기보다는 포인트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방을 파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파는 순간 이쪽이 수축하게 돼요. 고기 구워지면서. 왜냐면 얇아지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얘를 다 떼고 싶잖아요, 이만큼을. 근데 양지와 포인트를 이어주는 지방인데 100% 제거하게 되시면 아래 포인트가 드러나, 포인트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면 양지의 모양은 이렇게고 포인트는 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되는 순간 이 맛있는 부분이 쪼그라들어 버리게 됩니다, 부피가. 그래서 여기도 다 제거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평평하게끔 근데 이거 막 이제 하시다 보면은 다 까고 싶잖아요, 이거. 그래서 다 막 벗겨버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정도로 남기고 썰 때 여기를 자르시고 서빙하는 게 그 윗부분이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 부분도 지방을 제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제 가져와서 저희가 원래 트리밍하는 것보다 약간 많이 온도가 오르긴 했는데 이거보다 좀 더 항상 낮은 온도에서 하시거나 살짝 냉동실에 넣었다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한 하시기 한 30분 전에. 왜냐면 이게 지방이 손이 닳을수록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여기도 지방이 부피가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플랫 위에 지방을 손질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까여서 양지가 올라오면은 뜯다가 핏물이 보여요. 왜냐면 이 아래 육즙이 위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크도 없어지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시뻘겋게 된다거나 나중에 먹었을 때 약간 온전한 바크가 없어서 항상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빨리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왜냐면 천천히 내가 원하는 모양을 완벽히 만들어 본 사람과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랑은 나중에 손질 속도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모양의 브리스킷에서 여기는 매우 얇죠. 이 상태로 고기가 그릴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얇기 때문에 수축이 더 많이 될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뾰족해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부분은 맛있을까요? 맛이 없어요. 저희는 이런 거를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이 얇아지는 부분도 잘라줄 거예요. 그러면 또 얇아진 애가 있어요. 얘도 잘라줄 겁니다. 많이 두꺼워졌죠? 그쵸? 이 상태에서부터는 그냥 이제 돌려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칼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보면 동영상 보고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래 다 고기 상처나는 거 아시죠? 두 번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한 번 썰고 두 번 썰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편하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원하는 모양을 항상 끝까지 만들어 보시고. 그럼 앞에도 플랫치고 높이가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고기가 뒤로 갈수록 양지 쪽이다 보니까 기름이 점점 적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슨 맛으로 먹냐면 실제로 플랫은 잘 녹은 지방과 그 위에 소금 후추 맛이 고기 맛을 엄청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핏물이 고이거나 럽에 소금의 양이 적으면 수육 씹는 맛이 되고 느끼함을 엄청 느끼게 돼요. 근데 여기가 이 지방과 소금 후추랑 훈연이 됐을 때는 진짜 오히려 포인트보다 더 맛있는 부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쪽 같은 경우는 플랫을 지방을 좀 더 남깁니다. 사이즈가 많이 줄었죠? 아까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못 팔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똑같아요. 항상 탁 넣어서. 근데 물론 이 아래 실버 스킨을 다 제거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이걸 제거하면 훈연이 더 잘 먹는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백다운으로 구웠을 때고, 그리고 이런 것까지 굳이 다 파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이제 그릴에 넣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요새 제가 깨달은 건데, 원래는 이제 이 원래 모양을 이렇게 길게 쭉 해서 놨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이렇게 플랫을 눕혀주고 이런 식으로 요새는 저희가 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고기라는 것 자체가 열을 받게 되면은 침본도를 잴 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열이 들어오고 이렇게 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여주는 것도 신부가 빨리 오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장시간 해야 되는 고기의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육즙 보존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그래서 요즘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플랫이 더 천천히 낮은 온도로 한 것보다 요새 좀 더 퀄리티가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 플랫이 항상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고 점점 넓어지는 모양인데, 이거를 맞춰주는 이유는 이게 이 상태로 수축이 되지 않아요.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빙할 때도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얇아져서 얘가 말라 올라간다거나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높으면. 대신에 그때는 꼭 여기다가 호일을 쳐주세요. 한 4-5시간 지났을 때 플랫이 뜬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고기가 말려서 뜬다 하시면 호일로만 가려주셔도 결과 차이가 엄청 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릴이 오프셋이거나 이럴 때 뒤에가 좀 마른다 하시면 여기도 똑같이 호일을 한번 대주세요. 그러면은 그게 랩핑 후에 많이 차이가 커요. 왜냐면 여기 때문에 여기가 점점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여기 위에 지방 까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라줄 거를 잘라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아꼈는데 맛없으면 다 버리고 앞서서 앞으로 갈수록 버리, 그러니까 오히려 안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고기값이 물론 비싸지만 이렇게 손질해서 나오는 로스는 절대 아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 뿌리는 것까지는 동영상이랑 똑같아요. 아, 자 이제 러브를 칠 건데, 근데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이 나죠. 여자친구나 아니면 아내분이 너무 짜 이래갖고 이제 안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나서, 이제 어떻게 뿌리시냐면 이렇게 하고 짤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냥 편하게 1:1로 만들어 두세요. 러브를 저희는 이제 업장이다 보니까 1:1, 1:2, 1:3, 1:4까지 다 있거든요. 러비 고기마다 다 달라요. 저희는 러비. 근데 너무 간이 걱정되시면 그냥 소금 양만 보세요. 여기서 소금 양만 보시고 그냥 후추를 더 뿌려주세요. 편하게. 위에만 바를게요. 그래서 아마 이게 소금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금을 할 때마다 한번 그 비율을 다르게 하셔서 똑같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짜잘짜잘한 바크를 좋아해서 럽을 최대한 많이 하는 편이다 보니 이제 항상 후추를 넉넉하게 뿌리는 편입니다. 근데 소금 양만 보세요. 소금 양만. 이 말씀을 왜 하는지가 좀 있으면 알게 되실 거예요. 소금 양만 보세요. 소금 양만. 그리고 여긴 지방이기 때문에 소금이 좀 있어야 나중에 맛있어요. 소금이 꽤 많죠. 이제 짭짤할 것 같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이제 소금은 그만하시고 이제는 바크를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만큼 후추 뿌려서 들어가요. 근데 이게 1:1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양이거든요.
거의 뭐 베이컨의 몇 배 수준인데 이 후추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바크가 되고 소금 비율 따라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짜게 먹는다 덜 짜게 먹는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먹어 짠 거 되게 민감해 하세요. 왜냐면 한 입 들어왔을 때 전체 간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좀 민감하시거나 아니면 좀 그래도 좀 위에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바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는 소금 간을 정해놓고 후추만 더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만큼 했을 때 안 했을 때 결과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